네, 어벤져스 전략 회의 4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의 남자가 되어버린 강찬호님 네, 나오셨습니다. 투머치 토크 강찬호입니다. 예, 어제 무슨 또 급한 일이 있으셨죠? 네, 어저께도 아무래도 취재원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급하게 좀 점심 때좀 만나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 기자는 취재가 최우선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직업 윤리상 맞는 거죠. 예. 자, 오늘 저세 가지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네. 와, 이 전당대회인 줄 알았더니 돈 봉투가 그냥 여기저기 날라다닌 아, 쩐당대회였구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정근 게이트라기보다도 그냥 쩐당대회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쩐당대회 게이트. 그리고 결국은 송영길 게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죠. 나는 결국은, 쩐당대회 게이트의 예. 주인공은 송영길이었다. 그렇죠. 네. 송트남. 송트남이었다. 네. 지금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또 찬호님이 지금 방송 시작 전까지 따끈따끈하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강찬호 대기자가 또 중앙일보에 기사를 썼죠. 네. 아,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 안한 거는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행태를 보니까 네. 기가 찰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기가 밑에 찹니다. 부하가 열심히 수사해서 그 보고서를 올렸더니 네. 그거 보기 싫어서 휴가를 갔다 오고. 그렇죠. 정확히는 위에서 시킨 거죠. 야, 위에서 이 시킨 거죠. 국정원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다. 그렇습니다. 예. 썩어 문드러졌었다. 네. 그러니까 월북몰이하고 강제 맞습니다. 북송시키고 그런 게 네. 아닌가. 그렇죠. 북한 초대소였죠. 예, 네. 북한 북한 초대 간첩 초대에서. 잡는 데가 아니고요. 그 충격적인 실상, 우리 강찬호 기자가 또 전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지금 저 이재명 관련된 게 네. 몇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백현동 로비스트 네. 김인섭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이제 실질심사 끝나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초에는 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네.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네. 오늘 두 번째 네. 유동규와 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거 어떻게 되는지 요거 세 가지 볼 텐데 일단 지금 전당대회 소식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답니까? 일단 지금 뭐 민주당에서 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네. 이 브로커죠. 이 브로커를 통해서 그저그 뭐지 이강래 그 수자원 감사 네. 강이 사람을 통하여 얻은 돈을 예. 봉투에 담아가지고 예, 의원들에게 강래구. 그렇습니다. 강래구 저 이제 이 국회 수자원, 담아서 예. 수자원공사 감사였죠 그때.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의원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 생생한 정황은 바로 녹취, 전화 녹취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심지어 그 돈을 다 뿌린 사실이 송영길 당시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전달이 됐다. 윤관석이 전달했다. 예. 송금을 완료했다. 예. 택배를 완료했다. 이런 그 뭐냐 메시지까지 예. 전달된 정황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네. 9,400만 9천 원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타난 액수는 네. 검찰이 파악한 9,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8,000만 원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강래구가 그렇죠. 만들었고요. 네. 그 8,000 중에 6,000이 현역 의원들. 그렇습니다. 그 300씩 줬는데 20명 두번 정도로 받은 놈도 있고 한 번만 받은 네. 놈도 있을 테니까 최다 20명. 최소 10명에서 최다 20. 20, 네. 10수명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네. 이거를 네. 이정근에게 강래구가 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근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 편지 봉투에다 300씩 이거를 끼워 넣는 작업을 누가 했는가? 송영길의 보좌관, 네. 나중에 당대표 되고 나서 정무조정실장을 하는 박모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00씩 봉투 작업. 네. 그래가지고 이정근한테 갖다 주고. 그렇죠. 이정근이 그거를 저기 누구예요? 윤관석에 주고 나서 네. 다시 네. 그 박모, 네. 송트남 보좌관한테 그렇습니다. 윤잘 네. 전달, 그렇죠. 윤 네. 전달했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올때 네. 양쪽으로 다, 네. 양쪽으로 다 크로스 체크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 체크된 거죠. 그런데 송트남이 말이에요. 네. 어제 일부 언론에 네. 전혀 사실무근이다. 네. 자기 보좌관으로부터 네. 지금 뭐 서울 보좌관으로부터 네. 연락을 받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네. 그 이정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네. 개인적 일탈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 네. 송트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한줄 막힙니다. 평해 주시죠. 네.
우선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정근의 행위가 일탈 행위입니까? 지금 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더 심하게 때릴 정도로 네.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을 줘서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마당을 깔아준 게 바로 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정근의 그 엄청난 범죄를 일탈 행위라고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그 저 뭐 범죄 환경 마당을 다 만들어준 자신의 엄청난 사실상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를 그것을 무슨 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네. 한마디로 여기 이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도덕적으로 파산했으며 정말 더불어 범죄당, 어? 네. 정말 더불어 비위당, 아. 예, 이런 당 집단이 이미 된 지가 오래인 것을 현직 대표도 지금 문제지만 전직까지 이제 정말 부창부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그리고 프랑스에 왜 갔나? 이거 저 사실상 지금 저 뭐 도피한 거 아니냐 지금 아. 이렇게밖에 지금 제가 사실 말입니다. 며칠 예. 전에. 친문, 네. 핵심 친문 의원을 만났는데 제가 옛날부터 송영길 대표는 당연히 오랜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저도 옛날에 민주당 반장했으니까 잘 알아요. 그렇겠죠. 친합니다. 네. 근데 그 친문 핵심 의원이 슬쩍 차 한잔 하시면서 네. 근데 우리 저 우리 강 반장, 제가 이제 민주당 반장, 네. 강 반장, 강 반장 친구 요즘 어디 있나? 친구? 강 반장 친하니까 아, 친하다는 게 다 당대표 정도 되면 네. 당 그 취재 반장들은 다 친하게 되거든요. 네. 조금 뭐 놀리는 거예요. 아니, 저 송영길하고 친구 아니었어. 아, 제가 몰려 그랬더니 네.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네. 아니, 굉장히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느낌이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어. 그분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네, 오늘 네, 조응천 의원이 네, 네. 그 딱 나오잖아요. 지금. 라디오 인터뷰 네. 나와서.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그 해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럼요. 사진 귀국하라. 그렇죠. 네. 사진 귀국하라. 이거 송트남이 네. 그 프랑스어도 안 될 텐데 네. 거기 가서 괜히 개고생하지 말고 언어도 안 네. 통하는 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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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7월까지 있다 오기로 했는데 네. 네. 이 정도 되면 사진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아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저 계속 거기서 귀국 뭉개고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뭐지? 인터폴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최악이죠. 현직 최악이죠. 대표는 줄줄이 지금 수많은 혐의로 불려가서 법원 가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근데 바로 직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사실상 도피하고 있고 이러면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네. 전현직 대표 더불어 범죄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이제 300만 원 봉투 네. 받은 현역 의원이 적게는 네. 10명, 많게는 네. 20명.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실명도 다 까졌다면서 거의. 지금 근데 아직 그 검찰이 기자들에게 공개까지는 피의사실 네. 공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과 또 대질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지금 좀 그 의심이 가는 분들은 인천 계열 네, 송영길 아무래도 그 아 그 중에 한 명 확실히 나온 게 그래, 네. 어제 JTBC가 녹취록도 네. 추가로 깠잖아요. 네. 네. 인천 애들하고 땡땡이나 안 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인천 두 명하고 네. 땡땡이나 안 주려고 했는데 걔들도 아이 형님 저도 주세요 하고 그렇죠. 해갖고 세 개를 네. 뺏겼다. 그렇죠. 네. 세 개를 뺏겼다. 그러니까. 인천 뺏지한테 두 개 뺏기고 그렇죠. 봉투 네. 또 땡땡이한테 하나 네. 뺏기고 그렇죠. 네. 그 인천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성만입니다. 그렇겠죠. 이성만. 네.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또 그건 취재하신 겁니까? 그건 뭐 확인이 됐어요. 네. 이성만이에요. 그 이성만도 어차피 이번에 당연히 이제 압수수색 당했는데 어저께 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한 데가 20군데나 돼요. 20군데. 자, 법원이 말입니다. 네. 간단한 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압수수색 영장 주세요 하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뭐 좀 정황과 물증이 있어? 더군다나 거거든. 더군다나 네. 현역 의원 국회의원 그럼, 사무실을 그렇죠. 지역구 사무실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네. 잘못하면 야당 탄압. 네. 법원도 굉장히 신중한 건데. 그렇죠. 법원이 볼 때 야, 이 정도면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20곳을 다 내준 거예요. 이것도 오. 엄청난 거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도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정근 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된 이정근이 저 결국 그 재판 받고 있는 것도 다 사실 여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니 민주당 마당 발의를 하면서 네. 민주당 그때 저 민재인 정부 때 청와대 네. 당 차관 뭐 하여간 다 이렇게 저 인허가권 가진 권력자들한테 네. 다 언니 오빠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다 그거 저 청탁하고 네. 그다음 그런 그래 그걸 가지고 또 업자들한테 가서 다 호가호위하면서 그렇죠. 뇌물 받아내고 이건데 네. 어저께. 그 50가지 혐의 중에 네. 47개가 인정이 됐습니다. 47개. 아, 그 이정근에 대해서. 아, 그래서 4년 6개월 나온 그렇게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검찰이 때렸는데 야. 우리가 1.5배를 더 때리는 게 이게 아니, 저는 50개 중에 47개를 인정. 저는 형사 재판에서요. 네, 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네. 1.5배로
4년 6개월 나온 이런 경우 없어요. 처음 봐요.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서 나온 게 50개 중에 47개가 인정됐어. 47개. 예를 들어 네.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관련해 갖고 이 이정근 씨가 돌아다니는 게 11개가 됩니다. 네. 뭐 스마트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그 무슨 인허가 아, 이런 거 구룡마을 뭐 어디 뭐 개발 네, 이런 건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11개거든요. 11개 전부 인정했어요. 아. 11개 전부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정말 노영민 실장이 다 몰랐을까 하는 지금 아.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네. 나머지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 주 유력 인사 민주당 유력 인사들 뒤에 딱 깔고 한 것들을 거의 전부 다 인정을 했고 네.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송영길 이 게이트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지금 모든 이 저 뭐냐 의혹의 근거는 녹취록이잖아요. 녹취록이죠. 그런데 어저께 법원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정근 피고는 그 뭐 대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으나 전화 통화. 녹취록. 그 전화에 담겼던 각종 메시지나 카톡 등등이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4년 6개월 저기 징역 때리면서 판결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네.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설명. 거기에 이렇게 브리핑을 그렇게 했죠. 이정근 피고는 부인하지만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정근 피고가 갖고 있던 전화 그 거기 있었죠. 뭐냐? 그 전화 통화 녹음 그 다음에 녹취록, 또 메시지, 카톡,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텔레그램 아주 자세하게 적시해서 이 다 객관적 증거라고 했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그게 지금 뭐냐 녹취록은 객관적 증거인 거예요. 지금 윤관석 의원이 뭐 짜깁기를 했네, 뭐 녹취록이 뭐 이상하네 이러는데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미 객관적 증거라고 딱 어저께 윤관석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예.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가장 이럴 때 민주당 하는 버릇이 있죠.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거저거 악재가 쌓이니까 관심 전환 국면 전환용으로 이거 했다. 네. 이것도 발짱 꽝인 게 지금 네. 저 뭐냐 오늘 조용찬 의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네. 이게 지금 반부패 서울중앙지검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1부하고 3부가 알다시피 저 대장동과 백현동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만 이거는 좀 그동안 조용했어요. 네. 왜 그러냐 3만 건이나 되니까 그래서 엄청 이걸 포렌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보니까 농사가 됐다. 네. 농사가 돼서 추수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얘기고 제가 좀 더 법조 기자한테 알아보니까 이 3만 건이 너무 방대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그냥 까는 게 아닙니다. 뭐 비밀번호도 풀고 포렌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3만 건 중에 대략 2,500건 정도 네. 거기까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아, 2,500까지만 뭐, 그게 예, 해독이 조금 됐다. 조금 그 뭐냐 그 끝단위는 불확실한데 예. 아무리 많아봤자 2,000건, 3,000건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아. 3만 건 중에 10%밖에 예. 안 돼요. 10%밖에. 아,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풀린 게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 3만 건 중에 10% 한 2,000건 풀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윤관석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게 다 여기 그 2,000건에 있는 거예요. 노웅래. 뭐 그다음에 노영민. 노영민은 이제 그 대한통운 거기에 그 운송업 계통 문외한인 이정근 씨를 한국복합물류 한국복합물류 대한통운 아래에 있는 거기에 이제 상임 고문에서 꿀빨게 해준 그 이제 거기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뭐 노웅래 아시다시피 뭐 6천만 원 이거 다 녹취록에서 나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사가 지는데 기소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3만 건의 녹취록이라는 게 딱 네. 그냥 이것만 딱 하면 녹취록 3만 건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한건한건 다. 포렌식을 해야 돼. 포렌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이 여자의, 이 여자는 이거 이정근 씨가 정말 통화한 것이냐 뭐 또 보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최근에 검찰이 무려 검사가 6명에도 보강됐습니다. 맞아요. 9명이었는데. 반부패 수사 네. 2부에.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조용한 그 2부에. 조용했던 2부에 왜 검사가 늘어났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님들이 이거 맨날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원래 검사들은 크게 수사를 지휘하고 그런 이런 실무는 수사관들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많고 많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게 워낙 중요한 증거다 보니까 검사님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 아직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아. 이 저 모든 전화를 녹음을 하신 이정근 이분이 그야말로 이 수사관들한테는 한마디로 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리고요, 이제 윤관석 의원은요, 이게 무슨 또 국면 전학년 수다 어쩌다는데, 아니, 그 녹취록, 녹취 파일 그 음성, 그거 들어보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아니, 그게, 그렇죠. 그게 저게 내 목소리 아닙니다. 저거 누군가 내 목소리 흉내내갖고 윤관석처럼 한 겁니다. 이게 아닌 한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심지어, 심지어 그 뭐, 이제 300만원짜리 10개, 10개 갖고 뿌렸다 했는데, 아, 이거 어떤 놈들이 인터셉트 해갖고 좀 비웠다. 네. 그리고 또 누구, 4명, 실명을 얘기하면서 이정근하고 통화하면서 그 중에 2명은 호남이니까 이거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300만 원짜리 그 10개를 더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이 얘기까지 빨리 해줘. 네. 그때가 이제 선거 임박했던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네. 5월 2일이 전당대회 이제 네, 최종 네, 날인데 네, 네. 4월 28일부터 네. 그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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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시간도 안 남아서 빨리 해줘. 당일 내가 네. 회관 돌면서 그러니까 그 줘야 될 의원들 방마다 다 돌면서 내가 주려고 그래.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어 그래서 오늘 조홍천 의원이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게 조작됐다 뭐 그 짝이 왔다 그러는데 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냐. 그렇죠. 짝이 보다 어떻게 저렇게 스무스하게 잘 이어지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당 차원에서 자치조사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홍천.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또 단서를 주셨는데 이 주 돈 준 날짜가 중요합니다. 4월 네. 28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그때 친문 주류 홍영표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무슨 그날 무슨 투표가 있었냐면 4월 28일 대의원 투표가 있는데요. 맞아요. 대의원이 45% 비중이고 네. 권리당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딸들 이 권리당원. 거기에 40%죠. 네, 40% 이제 자 여기서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중에 어디가 컨트롤이 가능하냐면요. 네.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이 뭐냐면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각 지구당 각 지역구당 한 뭐 5, 60명 되는데. 네. 요 중에 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무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이 마음먹고 컨트롤을 하려면은 권리 대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네. 몇십만 명 안 돼, 안 돼, 안 그걸 돼, 안 어떻게 안 돼. 만 원씩만 줘도 안 돼, 그게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대의원은 숫자도 적고 또 당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똑똑 잘 나가고 똑똑하고 나 도와줄 만한 놈 20놈만 골라. 그래요. 딱 20. 적게는 10놈, 크게는 20놈 해갖고 각 지구당 예를 들어 20명이라고 치면요. 각 지구당당 권리당은 50명이잖아요. 그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저, 그럼 1,000명이잖아. 1,000명을 네.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을 움직이면 쉬워요. 그날 300만 원 쏘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밑에도 좀 내려보내고 하면 저 뭐지 그 그날 아까 말한 그 대의원들 싹 성적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원님 네. 그 혹시 저는 제가 지금 그 기억이 그 명확하지 않아서 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이 네. 홍영표한테 네. 0.59%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룰이 네. 100%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대의원이 45%, 그렇죠. 네. 권리당원이 40%, 그렇죠. 네. 그다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 네. 그 다음에 일반 당원 여론조사 또 5%. 네, 네.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100%가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토탈을 내보니까 송영길이 피똥 싸면서 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251표. 0.59%. 네. 표로 환산하면 네. 250몇 표인데. 네, 네. 그러면 그 대의원에서는 송영길이 몇 표를 얻고 홍영표가 몇 표를 얻었는지 그 세부 그 수치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 돈 뿌린 거에 약발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추측이 현재 가능한 것은 대의원이죠. 그렇죠. 대의원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대의원 쪽에서 지금 저 민주당 그 저 중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대의원에서 이겼을 거라고 본대요. 지금 대의원에서. 그날 아침까지도 그렇죠. 몇 프로포인트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0.59포인트라는 예. 정말 그야말로 손톱만큼 차이로 이긴 거는 예. 251표.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나냐? 아까 말한 대로 1,000명을 움직였다 이거. 1,000명을 움직이니까 뒤집어졌다는. 아 그렇다면은 그 매표 그러니까 표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매표의 의원들한테는 뇌물, 예. 대의원들한테는 매표. 매표. 거죠. 네. 아 이거는요. 이거 맨날 민주당이 뭐래요? 이승만 대통령 그 비난하면서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그 독재자다는데 쥐들이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선거 결과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은요. 네. 홍영길 대표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네. 재미있는 게 말이죠. 이거는 아직 소문 수준이지만은 이 송영길 대표가 왜 대표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만 유리한 그렇죠. 이런 당 운영을 했는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수수께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낙연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맞습니다. 수 있느냐. 당신은 지금 당대표냐? 이재명 선대 대책위원장이냐? 그렇고 막 항의도 하고 엄청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냐 그 이제 대선 지고 나니까 이번에 갑자기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겠다면서 맞습니다. 당대표 던지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뭐냐 그 대양을 비워주고 제아에는 대선 패배자인 이재명 그때 그냥 그야말로 이재명은 제아 인사인데 그렇죠. 그 제아 인사 이재명을 계양에 그냥 무혈 입성. 무혈 입성 네, 시켜주고.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당선시켜주고, 당대표까지 갖게 해준. 네. 이게 그냥 완전히 3종 신기 세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나? 2021년 5월 2일 민주당 그 네. 임시전당대회였습니다. 네. 정기전당대회가 아니고. 그렇죠. 임시전당대회. 왜 임시였냐? 그 한 달 전에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합니다. 그렇죠. 원래 예, 귀책사유가 있으면 자기들이 후보 안 내기로 한 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당원 투표라는 그걸 동원해 갖고 후보를 냅니다. 그렇죠. 서울에 박영선을 네. 내고 부산에 김영춘을 냈나요? 네. 하여간 허벌나게 깨집니다. 그렇죠. 허벌나게 깨지고 나서 이낙연이 네. 그때 아이고 깨갱하고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대표를 뽑기 위해서 네. 뭘 한 거고 그 대표는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네.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니까 그때 양이 예, 그 뭐 낙 낙명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명락대전이라고. 아, 명락대전. 네. 아이가 이재명 대 이낙연. 네, 네. 아, 진짜 치열했던 그건데. 네. 근데 이 그 저기 그 뭐예요? 이 그 심판이, 판정을 예, 예. 심판을 봐야 되는 네. 그 송영길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일전 축구에 심판이 일본인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야.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네. 보니까 아까 이제 이정근이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뭐 했는데 네. 이거 그 전당대회 돈 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검찰에 다 물었대요. 검찰에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윤관석이네 송영길이네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정근의 그 휴대폰에서 이 녹취 파일이 나왔고 네. 그 녹취 파일에 예를 들어서 윤 전달했음 네. 윤에게 뭐 했음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윤이 윤관석이다. 검찰에서 그 이정근이 다 확인해 줬다는 그 아니 이정근이 사실 확인을 안 해도 저는 판사가 그냥 딱 보고 아까도 좀 객관적 증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네. 있지만 하지만 본인이 불었으니까 본인이, 더 증거력이 확실하지. 본인이 네. 확인까지 그럼요, 확인 사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확인 사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 이정근 입장에서 그거라도 해야 지금 무려 50개 중에 47개를 했는데 네. 그거라도 해야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한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빼박이다. 저는 이정근이 안 불었어도 판사가 인정했을 텐데 이정근이 불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까지 나온 거는 이제 9,400만 원이니까 네, 네. 9,400이 달까? 아, 그것도 아니라고 그 가능성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오히려 저 언론 보고 더 캐내고 그 돈 받은 놈이 누군지도 좀 알려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9,400 뿐이었겠어? 다 네.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되게 이제 비명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네. 그런 얘기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주 다 갈 지금 이 반응들을 보면요. 네. 뭐 지금 뭐야 그 이제 윤관석 본인이라든가 또 그 뭐냐 수석 대변인 뭐 이런 하여간이 주류 쪽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뭐냐 다 뭐 거짓말이니 뭐 국면 전환용이니 그러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조홍천 의원 저러죠. 네. 그다음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도 저 뭐라고 했나요? 전재수 의원도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함부로 거짓말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 자기가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부탁용으로 요 분이 요거는 참 인식이 좀 잘못된 건데. 아 이게 3만 건 전화 확보한 게 작년 10월인가 되게 오래된 거 아니냐? 그러면 딱 수사했을 때 수사가 됐을 때 바로 터뜨렸어야지 쥐고 있다가 지금 정권 불리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런데 요게 바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전화는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2,500건 겨우 이제 파낸 거예요. 아, 그 네. 겨우 해독 해냈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검찰이 쭉 파다 보니까 10% 정도 진행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그림이 확실하네. 이거 지금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경찰관이 앞에 술 취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가고 있는데 안 잡으면 됩니까? 네. 그거 비슷한 거지. 근데 이제 엊그저께 압수수색 했으니까 압수물 분석 끝난 대로 네, 네. 윤관석하고 강내구 지금 9명이 이제 네.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죠. 피의자로 접수가 네. 됐는데 이 정치자금법상에 전달한 사람보다는요. 네. 그거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훨씬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주범이에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네. 윤관석하고 강내구예요. 네. 강내구가 또 8천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을 이제 소환 조사하고 소환 조사다 하면 뭐예요? 구속 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구속 영장 치면은 윤관석 구속 영장에 또 날라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그 두 번째 체포 영장보다 이게 먼저 날아올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날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배 그러면 그 이 기획 한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네. 윤관석은 송영길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죠. 네, 그리고 이분이 송영길 대표가 되자마자 당의 최고 요직인 사무총장을 쫓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사실 내락이 돼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보다도 본인이 더 송영길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아. 그런 욕망이 커. 왜냐면 자기도 한번 사무총장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두 사람의 그 다음에 둘째, 이 강래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대전 사람인데, 네. 그쪽에서 낙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두 번 네, 했어요, 두 번. 대전 동구에서. 네, 네. 그래서 원외 위원장이죠. 네, 원외 위원장. 원외 지금. 근데 송영길 대표도 한동안 원외 신세가 있었어요. 네. 네, 한번 떨어져서. 요때 원외 지구당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요 모임을 하면서 친해졌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송영길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송영길 사람 둘이 이런 걸 기획을 했다. 이렇게 밖에, 그리고 더군다나 봉투에 집어넣는 그 실무는 보좌관이 와서 직접. 송영길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감안을 해보면 네. 이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냐. 네. 송영길 후보. 성토납니다. 합리적으로 송영길 대표한테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물론 부인이 부인할 수도 있고 또 뭐 만에 하나 본인이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은 100%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지금 종착점은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이제 윤관석 의원 네. 소환조사 받고 이제 구속영장 날라오면 한바탕 또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현역 의원 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네. 네. 조만간 7명이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조만간 네. 까지죠. 그러면 네. 까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네. 이거를 자기가 부정 안 하면요. 그냥 네. 공천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천 날라가는 거니까 죽자 사자 이거는 뭐 또 조작이다 탄압이다 하면서 뭘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게 다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네. 그 현역 의원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원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외들이. 네. 또 이제 그 현역 중에 또 수박으로 개딸들한테 찍힌 사람들도 있고 그럴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뒤죽박죽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당에 그래도 저 뭐냐 그 핵심이었던 친노 친문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당장 친문 대표 친문 후보였던 홍영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도둑 맞은 거잖아. 표도. 도둑 맞은 거죠. 대표직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경선 무효를 외치고 다시 되돌려.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는 네. 야, 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그러니까요. 시계 제로 네.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시계 네. 제로 상태. 그리고 우선 국민 앞에는 석고 되지도 모자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 그냥 다. 당 문 닫고 뭐 발전적으로 다시 맞는 사람들끼리 창당하는 방법이 발전적 해체. 발전적 해체. 네.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죠. 명당 따로 가고 그다음에 문노당 따로 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6월쯤에 오늘 저 또 유동규 씨가 열심히 네. 또 네.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던데 6월 경에 아마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그렇겠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거기서 뭐 당연히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당 얘기도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하고 또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분당하면 또 대장동, 백현동 다 분당인데 네. 분당 갖고서 날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망신의 살이 뻗힌 이재명 대표 그로 인한 분당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오늘 이 상황이 이제 새로 민주당의 악재가 이제 됐습니다. 네. 이 악재가 터지기 전인 이제 한 그저께 정도까지만 해도 친명계 굉장히 기세등등했다는 거예요. 아 그저께까지만.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외교적 악재 이런 게 쌓이고 하니까 쌓이고. 이 친명계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봐라 검찰 결정적 한방 없다. 네. 또 윤 대통령 지지율 씹힌다. 네. 지금 이 기세라면 우리 200석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저도요. 있었어요. 들으셨죠. 네. 방송 나가다 보면 민주당 네. 쪽 패널들 나오잖아요. 네. 그 대기실에서 조금씩 대화 나누잖아요. 네. 아주 의기양양했지. 의기양양했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검찰이 과연 국면 전환용으로 이거를 터뜨렸느냐.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연결 그냥 말을 그냥 만들려면 그렇게 뭐 얘기할 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 여러 가지 속도 그다음에 쭉 아까 말한 그런 그 이정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판결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네. 이거는 그냥 순리대로 간 겁니다. 순리대로 간 거죠. 네, 순리대로 간 거. 아 그리고 네. 증거가 네. 이런 걸 보고 그냥 소위 말해서 빼박. 빼박이죠. 빼박이죠. 빼박. 빼박이니까. 네. 3만 건을 녹음한 여인. 네. 이 자체가 저는 이정근이라는 분이 이 자체로 나중에 큰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아니 없죠. 근데 네. 이정근이 이준석처럼 네. 그 통화만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녹음해 그렇죠. 네, 3만 그런 어플을 깔았으니까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3만 건. 근데 네. 이정근 쪽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본인이 그걸 깔았는지도 몰랐대요. 자기는 녹음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과연 그 말을 믿을 네? 수 있을까요? 네. 아,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정근은 네. 지금 민주당 특히 저 송영길이나 이재명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역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 그 말을 지금 100% 믿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정근이요. 네. 이게 원래 이게 먹성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을 먹성이 됐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먹성이. 네. 돈의 꼬리표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렇죠. 누구 돈인지 안 따집니다. 그렇죠. 네. 오기만 하면 다 집어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난 6월 그 작년 6월 그 선거 때 말이에요. 네. 또 이 국민의힘 계열 뭐 교육감 그쪽에도 조영달 쪽에 갔잖아요. 아니 그쪽에도 적나 그러니까 그랬대요. 돈 대 권력 되는 대로 가는 사람이지 무슨 본인의 정체성 이념 없습니다. 재밌는 건 이분 아시다시피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남자는 오빠, 여자는 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노영민하고 노영민 실장도 오빠죠. 오빠. 그래갖고 지금 이분이 지금 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거기도 오빠네. 당연히 저 박 오빠인데 이 박 오빠가 어느 날 이러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이정근이 와가지고 어, 웬일이니 그랬더니 어 박 오빠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알아? 어 누구랑 했는데 어 바꿔줄게. 안녕하세요 노영민.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딱 좀 이따가 놀랐지 오빠 나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네. 오빠 노영민 실장이 나한테 뭐 이런 자리를 제안했다. 무슨 정부에 무슨 고문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이 고문자리를 내가 가면 어 저 뭐지 그 카드도 나오고 기사도 나온다. 근데 그래서 그 박 사장이란 분이 그럼 가라 그랬더니 아, 내가 근데 정치인이고 좀 부적절치 않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가 오빠 회사 고문 자리를 나한테 줘라. 아.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가서는 저에게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노영민 오빠가 제안한 데가 바로 그 대한통운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거기 가면 내가 억대 연봉 나오고 차 나오고 카드 나오고 출근도 안 하면서 어, 너무 좋다 막 이런데 근데 노영민 오빠가 제안했지만 내가 정치인인데 거기 가기 부적절하고 뭐 그렇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 우리 박 사장은 예. 안 가나 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서초의 민주당 의원들, 네. 그 서초의 민주당 의원들한테 인심을 잃은 거예요, 이분. 그렇죠. 그래갖고 박 사장한테 이정근 그때 위원장이 대한통운 간 거 아십니까? 이렇게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혀.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넘어가는데 오늘 요새 조금 이 모든 이 유튜브가 좀 부진한데 그래도 뭐 저희 어벤져스는 여러분들 성원 덕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잘 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좀 옆에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